우리는 즐거운 휴가를 축하하자는 마돈나의 홀리데이는 1983년 발매한 그녀의 데뷔 앨범인 마돈나에 수록된 곡입니다. 거의 초창기 대표곡으로 알려져 있고요. 이보다 먼저 발표된 곡으로 에브리바디라는 곡이 있습니다. 이 앨범에서는 이 두 곡 외에도 Borderline과 Lucky Star라는 곡이 히트를 했고요. 두 곡은 각각 빌보드 핫100 차트 12위와 4위에 올랐습니다. 홀리데이 역시 빌보드 핫100 차트에 올랐지만 최고 성적은 16위에 머물렀습니다. 하지만 제목이 주는 상징성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그녀의 초기 히트곡으로 가장 많이 듣고 있는 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. 콘서트에서도 빠지지 않는 선곡이라고 하네요. 뉴저지 이스트 오렌지 출신의 댄스 팝 그룹인 퓨어 에너지의 멤버였던 커티스 허드슨과 리사 스티븐스가 만든 곡인데요. 아무도 그 곡을 거들떠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러던 중에 마돈나의 데뷔 앨범을 프로듀싱하던 클럽 DJ 출신인 존 젤리빈 베니테즈가 친분이 있던 그들에게 곡을 요청했고 이 곡을 건네받았다고 합니다. 당시 베니테즈와 마돈나는 사귀는 사이였다고 해요. 여튼 이 곡은 성공적으로 마돈나를 세계적으로 알리게 되었습니다.